아버지. 여 승연이가 꽤 많은 걸 바라는구나. 그 여자가 생각보다 통이 크더라고요. 수재가 저 엿먹이려고 중간에서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. 아, 아니죠. 아버지한테 화난 것도 있겠죠. 자긴 구치소 들어갔는데 도와주긴커녕 팽을 하려고 했으니. 숙취한 거면 나가라. 내일 맨정신으로 얘기하자. 아, 저, 아버지.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, 아버지. 홍석팔이요.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아득바득 살아남아서 지돈 끌어안고 절대 안 죽을 놈이거든요, 그럼이. 근데 그 인간이 자살을 했고 거기 수재가 있었고, 근데 한기태가 그걸 도왔대고 살인교사로 들어간 수재는 멀쩡하게 돌아오고, 이게 딱 이거 같은 거예요. 마리오네트 인형 아시죠, 아버지? 이 손, 이 조종하는 손이 누구 손인지 너무 궁금한데 아버지는 아실 것 같아서. 죽은 놈한테 물어볼 걸 나한테 묻는구나. 그쵸? 이거 홍석팔이 손이죠? 그런 거죠, 아버지? 역시 아버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. 조용히 합니다. 너 승현이한테 약점 잡힌 거 있니? 승현이가 이만큼 바라는 거는 뭔가 지고 있는 거야. 그게 수재 손에 들어간 거고. 그게 뭐야? 여자 문제니? 한잔할래? 한잔하자. 형이랑 나한테 공통점이 생긴 기념으로. 우리 이래본 거 난생 처음인 것 같은데. 그래도 우리가 형제는 형제구나 싶다, 형. 무슨 소리야? 형이랑 내가 같은 걸 궁금해하고 있거든.